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대원 1차에 붙었다 치고 2차, 3차 가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딱히 무슨 더 질문들이 있으셨던 것 같진 않고요. 사실 제가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1시간씩 라이브를 진행하는 게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내가 2차, 3차에 붙어서 대면 시험을 보러 가게 된다면 하는 가정하에 얘기를 나눠보죠. 자, 오늘 제가 안 갖다 놓던 마이크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마이크는 왜 갖다 놨느냐면, 나도 로데 마이크 정도는 있다. 근데 사실 집에서 작업할 때 이거 안 써요. 그냥 휴대폰만 쓰지. 근데 이제 마이크 앞에서 하면은, 여러분한테는 도움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이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자, 일단 소품으로 갖다 놨어요. 이유가 뭐냐?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대면 시험을 보러 가죠. 그럼 이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무의식 싸움이에요. 무의식과의 싸움. 심사위원들의 무의식과의 싸움. 자, 근데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시험 보러 간 나는. 심사위원들은 자기가 무의식의 지배받는지 몰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 마이크. 처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지나가는 것 같은 주의사항처럼 마이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방송국 마이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을 띄고 해야지.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들 마이크들이 주로 이게 마이크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까지 다가가야지만 그 소리가 나오는 그런 마이크들이 많은데, 방송사 마이크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주의사항을 줬는데도 다가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서 유리창 너머에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무의식에 반감이 되는 거지. 플러스 되는 거지. 근데 뭐 반감이 업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고 칩시다. 아주 약간. 근데 엔지니어들 중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혼자 아이씨 마이크 쓰레니까 이렇게 한마디 툭 내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심사위원 나머지 PD들은 뭐야? 엔지니어는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그 같이 있는 기계 조작해 주시는 분일 뿐이지. 그러면 이때 PD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응? 기본이 안돼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하고의 거리를 몹시 거기서 얘기해 준 대로 지켜라. 근데 별말이 없었다? 그러면 괜히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질문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연기를 하는데, 연기에 대한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스파이더맨 타임을 가져라. 뭐, 중간에 웃어야 되고, 뭐, 많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갈게요. 면접. 제가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진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되게 면접 시험 때그 얘기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한두 개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정말 정말 잘하는 청년이 투니버스 최종에 갔는데, 작년 투니버스 최종에 오른 친구들은 그왜 코로나 때문에 면대면 시험이 어려우니까 마지막까지 그 면대면을 안 하면서 그 직전 시험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은 그 연기한 영상을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그 학생 연기한 영상을 보고 자네는 이건 1등 합격이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그냥 알게 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하면 당연히 무슨 뭐 1원 한푼안 받고 제가 그 전화 통화나 이런 걸로 지도 편달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도 작전을 짰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투니버스에 있길래, 그러면 얘네가 자기소개할 때 당신의 이러한 장점, 경력들을 어필을 해야 하니까 자기소개 안에 이거를 끼워 넣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대모사라든지 뭐 외국어라든지 뭐 마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인산말 속에다가 끼워 넣어서 준비를 딱 해간 거예요. 그리고 최종에서 연기 잘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자기소개 그렇게 하니까, 어머 잠깐 맨 얼굴 나갔네. 심사위원들이 오 반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장기 자랑 준비해온 거 없습니까?
근데 사실 심사위원들이 바보지. 얘는 지금 준비해온 장기자랑을 자기소개에 녹여서 한 건데,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거짓말을 할줄 몰라. 그러니까 생각한 거야, 이 친구는. 응? 난 준비한 걸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한 번의 무의식의 싸움. 심사위원들은, 없는데요? 한마디에 뭔가 거절당한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맘 먹고 내일 시간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난 내일 빼고 다른 날은 시간이 많은데 내일만 하필이면 좀 바쁘네. 내일만 하필이면 좀 바쁘네.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어머, 내일만 빼고 다 돼요. 그 다음날도 되고, 다음날도 되고. 혹은 이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준 사람이야. 그럼 이딴 스케줄 깨고라도 아,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거기서 팩트만 얘기하는 거지. 내일? 시간 없는데요? 이러면 거절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서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감정. 그리고 또한 번은 정말 기절하게 잘하는 친구였어, 이 친구도.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정말 그 필드에서 만난 친구였기 때문에 뭐, MC를 시키면 MC도 잘해. 연기를 시키면 연기도 잘해. 그래서 뭐, 행사장 MC 같은 것도 엄청 데리고 다녔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관련된 업무 하면서 잘 살고 있지 싶어요. 성우가 되진 않았지만. 근데, 성우가 안 됐어도 관련 업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배칠수의 꽃배달? 뭐, 그거 배칠수 있잖아. 배칠수 씨도 성우 지망생이었다. 안 됐는데 그렇게 잘 풀린 거고. 많아요. 되게 되게 많아요. 개그맨 중에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KBS 2차를 갔는데 이제 최종이야. 합격은 따는 당상이야. 연기를 너무 잘해. 근데 심사위원들이 매뉴얼이 빤해요. 질문들이. 그냥 물어본 거야. 넌왜 성우 하려고 하니? 참고로 안소연은 그때 나한테 물어봤을 때너 뽑아주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뽑아주시면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절박함을 보여줘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또 솔직해. 너무 인성도 훌륭한 친구인데, 그 순간에 하필이면 삐끗하게 솔직했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걘 진심이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웠거든. 전돈 벌고 싶어서 성우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운이 좋으면 전달이 되는데, 그날의 심사위원들한테는 반감을 준 거야. 뭐라고? 돈?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이크 거리 조심해라. 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